오늘 사실 원래 이 영화 가지고 얘기를 좀 깊게 하고 싶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쓰다 보니까 막 3시간, 4시간 얘기하게 될 것 같아서 역설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 빼고 그 부수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목에서 더 중요한 거는 부재처럼 달려있는 저예산 텐트폴은 가능한가가 더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떤 해답을 찾았다거나 해답에 근접한 길을 찾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함께 고민을 하면서 좀 해답을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이 영광스럽게도 광복절인데 그 제 오늘의 이야기도 무언가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여서 아주 연관성이 없지 않다고 너무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분의 표정을 잘 기억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되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표정을 뭐라 그러죠? 그 악에 바친 대사 같은 건데 이 대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사 한 문장이. 그래서 일단 그 김훈 선생님 말과 함께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죠? 잠시 읽어드릴게요. 쌀이 떨어져서 또 들어갔어. 쌀이 떨어져서. 더러운 쌀 때문에. 그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이 김훈 선생님이 그 73년도부터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그 95년도에 들어서야 등단을 하시고 2000년대 중반 가까이 되어서야 전업작가로 전환을 해요. 그때까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셨고 그래서 73년도에 한국일보 시작으로 기자 생활을 시작을 하셨고 본격적으로 전업작가가 되기 전까지 사표를 17번 정도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따라가려면 16번 정도만 이제 사표 더 쓰면 되는데 별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쁜 마음이고 근데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좀 나온 거냐면요. 그 김훈 선생님이 기자 생활을 하셨던 그 주시기가 군부독재 정권 시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자 일을 좀 진짜로 관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던 게 89년도 말이래요. 그 전두환 정권이 끝나던 그 시기. 근데 이제 여러 인터뷰를 보면 기자 시절에 그 군부독재 정권에 적극적으로 항거하지 못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기사들을 써내셨던 것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계속 부끄러움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89년도 말에 안녕하세요. 정확히는 89년도 12월 말에 이제 굶어 죽어도 기자 일은 안 하겠다 하면서 신문사를 나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89년도 말에 그런 엄청난 각오로 신문사를 나오신 다음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신문사를 들어가세요. 근데 그 이 말이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집에 쌀이 떨어져서 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더러운 쌀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그 김훈 선생님의 이 말에서 쌀이 의미하는 게 물론 돈이지만 나도 출세해서 뭐 벤츠 한번 타봐야지 이런 의미도 아니고 우리의 생계가 뭐 최저의 수준으로 유지될 만한 그런 아주 그 최저 지점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소득과 저소득 사이의 어떤 지점, 그 개인의 어떤 그 가치가 정해진 그 워라벨이라는 것도 결국에 기준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하루에 5시간만 일해야 되는 게 워라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8시간까지는 일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 쌀이라는 게 그 정도 수준의 딱 수입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워라벨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소득. 즉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되 자신이 그 삶의 질이라고 할 만한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의 수입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이제 소위 영화판이라는 것에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이 쌀을 벌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남습니다. 그 고소득과 저소득 사이의 어떤 지점, 개인이 기준을 정해놓은 그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그 쌀을 어떻게 벌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의 문제는 그 상업영화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정형화된 루트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맨땅의 헤딩식으로 현장 막내로 시작을 해서 그 4대 보험 같은 거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불안전한 고용 형태를 20대, 30대 시절 몇 년 동안 버티면서 한 단계씩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제도권 교육 내로 들어가서 일종의 실무 교육을 거친 후에 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한 단계씩 올라가는 등 그런 정형화된 루트가 있는데 아니면은 대안적인 영화 제작 모델을 탐색을 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옳다고 믿는 영화를 그 저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만들 것인가 이 두 개의 길 중에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꿈꾸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전자, 즉 정형화된 루트를 택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영화판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나의 현재와 미래를 거기에 판돈으로 걸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정형화된 루트로 향했을 때 내가 걸었던 판돈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체로 이런 정형화된 루트를 따라와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은 이들에게 우리가 이른바 뭐 4대 거대 투자 배급사라고 하는 그런 뭐 CJ&M, 쇼박스, 뉴, 아니 롯데 이런 회사들이 그들을 조금이라도 더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길이 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자의 그 정형화된 길. 왜냐하면 이 길을 택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젊음 그리고 젊은 시절에 누릴 수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그 삶의 질 전부를 그 정형화된 루트, 전자의 길에 전부 다 판돈으로 걸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말 운이 좋으면 후일에 뭐 수십억 원 규모 아니면 더 좋으면 수백억 원 규모의 영화를 자기가 단독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만약에 그 영화가 흥행한다면 모두가 꿈꾸는 그 부와 명성 모두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가능성조차 대단히 희박하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후자의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대안적인 영화 제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기성적인 제작 모델을 거부한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화 제작 방식은 상대적으로 그 영화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의 크기가 굉장히 작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획의 한계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런 걸 이제 저예산 영화, 독립 영화라고 부르는데 저는 역으로 보면 이렇다고 생각해요. 저예산 영화는 제작비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영화에 들어가는 그 우리가 영화에 거는 한 편 한 편에 거는 판돈의 크기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 제작 하나에 걸 수 있는 그 위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영화 제작 전 과정에서 그 작품이 추구하는 그 본질적인 가치를 오염시킬 목소리가 개입될 우려가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한 또 얘기지만 기성 제작 모델보다 조금 더 실험적인 방향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1번 길로 가든 2번 길로 가든 어느 길로 가든 간에 이제 다소 명백하게 좀 쌀을 벌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농후하게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1번 길로 가도 쌀을 벌기 힘들 것 같고 2번 길로 가도 쌀을 벌기 힘들 것 같다면 쌀을 어디서 벌 수 있을까? 이 길은 아예 쌀을 벌 수 없는 길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착안한 게 이런 개념입니다. 로우 리스크, 라이스 리턴은 없을까? 그러니까 이 라이스가 이제 아까 그 쌀인데요. 그 저소득과 고소득 사이의 어떤 지점, 그 창작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그 수준의 소득, 그것을 로우 리스크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가능케 하는 영화를 저예산 텐트폴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예산 텐트폴이라는 말은 사실 없는데
그 텐트폴이 뭐냐면요. 텐트폴이 이거예요. 그 텐트에서 텐트의 모양을 유지시키는 그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건데, 그 텐트폴 영화라는 용어는 있거든요. 텐트폴 영화라는 용어가 그 우리가 흔히 그 대중적 흥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 있잖아요. 그 요소들을 다차원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그걸 최대한 한 영화에 많이 투입시킨 다음에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이미 흥행성을 최대화한 그런 상업영화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텐트폴 영화를 말할 때 이런 트랜스포머나 캐리비안의 해적 그리고 스파이더맨, 우리나라로 치면은 신과 함께가 대표적인 텐트폴 영화고, 그리고 군함도도 텐트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사 한 해 사업계획에 가장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작품들이에요. 가장 큰 흥행 수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만 해도 그 대형 영화사의 텐트폴 영화들이 손익분기점만 최소 수백만 명입니다. 순 제작비만 수백억 규모의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최소 뭐 어떤 영화들은 4,500만, 많으면 그 할리우드 영화들은 뭐 1,000만 이상의 관객이 봐야 손익분기점이 넘기고 뭐 이런 영화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그 대형 영화사들의 그 텐트폴이 아니라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예산 텐트폴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인 단어를 배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예산과 텐트폴이라는 거. 그런데 보편적인 그 텐트폴 영화에 비해서 저예산 영화는 대체로 순제작비가 적게는 10분의 1, 많게는 100분의 1까지 차이가 나죠. 그런데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예산 텐트폴 영화가 되기 위해서는 거대 텐트폴 영화의 흥행 기준은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순제작비가 10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 차이가 나면 우리가 흥행 기준도 1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예컨대 이 벌새의 경우에 이게 제가 알기로 순제작비가 약 3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경우에는 이제 손익분기점을 6만 명으로 추산을 했어요. 그리고 6만 명은 충분히 넘긴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매기의 경우, 이 매기의 경우는 순제작비가 좀 더 적게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1억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제작비. 그리고 뭐 총제작비가 또 그 외에 또 달라지니까 이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관객수 약 3만 명 정도면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들어요. 근데 이제 이 3만 명을 굳이 채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이 손익분기점을 관객수로 추산하는 그 계산 자체가 되게 그 낡은 방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극장 수입만을 오지 그 영화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입의 전부로 그 상환할 필요가 지금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OTT 시장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잖아요. 추세가. 그래서 이렇게 판권 계약을 다변화하면은 우리가 흔히 손익분기점의 그 지표로 활용되는 관객수를 저는 크게는 반 정도까지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매기의 경우에 손익분기점이 3만 명이었으면 1만 5천 명까지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정말로 요새 저는 느끼는 게 그 OTT 사업자들이 그 영상 IP, 그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진짜 공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장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거겠지만, 저도 요새는 근데 진짜 OTT가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미디어의 최선의 미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얼마나 크냐면요, 그 일례로 올해 1월에 넷플릭스랑 지브리가 계약을 맺었었거든요. 그래서 지브리 작품 중에 21개 작품을 계약을 맺어서 스트리밍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 계약금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총 계약금이 3,200억이요? 21개 작품? 2조 원이 좀 넘었다고 하거든요. 이거 거칠게 추산하면 작품 하나당 약 1,000억 원 정도 지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수익이 안 난 영화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개봉 당시에 흥행 수익으로 충분히 제작비를 충당한 영화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지브리 영화들은.
그리고 이 작품마다당 그 천억 원 가량의 계약금으로 계약을 했는데, 사실 지브리 작품 중에 천억 원이 넘게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 자체도 별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지브리를 거의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작품으로 불려지는 그 마녀배달부 키키, 그때 당시에 약 4억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나로 치면은 43억 원 정도? 이 정도의 제작비가 들었다고 하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24억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이제 250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죠. 근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경우에는 그 지브리의 거의 최고 흥행작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미 그 개봉 당시에 제작비의 수배에 달하는 흥행 수익을 이미 거둬들인 상태였고, 그리고 벼랑위의 포뇨, 벼랑위의 포뇨는 이제 제작비가 약 34억엔 정도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브리를 대표하는 21개의 작품들이 그 제작비의 몇 배로는 개봉 당시의 흥행 성적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 이 작품 한 개당 천억 원 가까이 달하는 그 넷플릭스와의 계약금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OTT 플랫폼들이 이 정도로 그 뭐라고 하죠? 그 시청자 확보라고 할까요? 시청자라고 표현하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이용자 확보를 하는데 분명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컨텐츠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 컨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의 흐름이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독립영화를 만들게 되면은 또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소자본 영화의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대체로 제작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제작 지원까지 받으면, 그리고 그렇게 제작된 영화를 다양한 OTT 플랫폼에 배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관객수 3분의 1까지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막 흔히 아 지금 막 미디어 환경이 막 변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변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체로 상상하는 그 선보다 훨씬 빠른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작년 7월 즈음에 그 MBC 노조에서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이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주저앉아 종말을 기다릴 수는 없다. 이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성명서입니다. 작년 이제 7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윗부분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제 하루 MBC 광고 매출액이 1억 4천만 원을 기록했다. 손이 떨려 아침마다 광고 실적을 확인하기 두려울 정도이다. 임직원 1,700명의 지상파 방송사가 6살 이보람 양의 유튜브 방송과 광고 매출이 비슷해졌으니 MBC의 경영 위기가 아니라 생존 위기가 닥친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그 최승호 사장 취임 후에 MBC가 매년 천억 원 넘는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SBS의 경우에는 그 90년대 초반에 창사 이래 계속 흑자, 아주 높은 수준의 흑자를 기록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 17년도인가 18년도 즈음에 그 개국 이래 처음으로 적자가 났고 상당히 큰 규모에, 그래서 그때 구성원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입사 이래 처음으로 보너스가 안 나온 해였대요, 그 애가.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벌써 이 성명서가 발표된 지 1년이 넘게 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변화가 그냥 뭐 시대가 바뀐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각변동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성명문이 그 지금 미디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지각변동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한 문장. 임직원 1,700명의 지상파 방송사가 6살 이보람 양의 유튜브 방송과 광고 매출이 비슷해졌다. 그 런닝맨 다들 아시죠? 런닝맨 SBS. 그 런닝맨을 연출하던 SBS PD분들께서 회사를 나오셔서 따로 제작사를 차리셨었는데 그 컴퍼니 상상이라는 그 제작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컴퍼니 상상에서 넷플릭스 투자로 만든 시리즈 컨텐츠가 범인은 바로 너예요. 이 컨텐츠인데 이게 그 컴퍼니 상상의 제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런닝맨 출신 PD들이 만든 만큼 또 그 시즌1에서부터는 런닝맨 멤버들, 기존 멤버들을 다수 기용을 해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SBS 관계자분께서 이때 당시에 이 시리즈가 기획될 당시에 그 넷플릭스가 제안한 출연료를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여기 중앙에 있는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업계에서 표준적으로 좀 그 굳어져 있는 출연료가 약 1,500에서 방송 회차당 1,500에서 2,000 사이거든요. 그런데 뭐 유명 탑 배우들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수준이죠. 김희애 씨가 막 방송 회차당 8,000만 원씩 받고 그러시니까. 제가 알기로 그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부의 세계 촬영하실 때 회차당 7,8천 정도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이 유재석 씨가 1,500에서 2,000 사이가 이제 업계 표준이에요, 회차당.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이분들 부를 때 그 업계에서 표준으로 형성된 출연료에서 7배 정확히 불렀다고 해요. 페이로 제시한 게. 그러니까 그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쓸 수 있는 현금의 양이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기존 지상파, 거대 지상파 방송사들과도.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미디어 시장에서 본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순식간에 붕괴되고 있고 그 권력이 이동하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권력이 과거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분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권력이 왜 분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제작사가 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OTT 사업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카카오 그룹에서도 카카오 M이라는 또 영상 제작 전문으로 하는 그런 그 자사 회사를 또 출범을 시켰고 레진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영상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레진은 이제 웹툰으로 시작을 해서 웹툰 IP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웹툰 IP를 웹툰으로만 남겨놓는 게 아니라 그 웹툰을 영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레진 스튜디오라는 또 영화 제작사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그 영상 작업을 본격적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뭔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잘 맞물리면 그 창작자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그 저예산 영화의 미래가 의외로 밝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항상 뭐 푸념하듯이 하는 게 뭐 한국 영화의 미래 어둡다 넘어서서 독립 영화의 미래는 더 어둡다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저는 조예산 영화의 미래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암울한 미래가 아니라 생각보다 밝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루려고 한 영화가 이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화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처음에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발상이 너무 참신하고 유쾌하고 그 무엇보다도 그 저예산 영화가 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런 점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로튼 토마토 아시나요? 그 영화 비평 사이트? 그 신선도로 영화의 그 지표를 판단을 하는데 이 영화가 신선도가 100%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가 의외로 그 영화에 대한 평가가 되게 박한 곳이에요. 그래서 인셉션이 로튼토마토에서 신선도가 87%고 라라랜드가 9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장상 받았던 로마 같은 경우도 95%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가 높았던 치수를 봤던 게 기생충. 근데 기생충도 99%입니다. 이 영화가 당당하게 신선도 100%를 자랑하는 로튼토마토에 몇 안 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저예산 텐트폴이 무엇인지 그런 거를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 순제작비가 이제 약 300만 엔 들었던 걸로 들었는데 그 한화로 약 3,500만 원 좀 안 되는 돈이거든요. 이 3,500만 원이 우리가 뭐 어디 회사 들어가서 이 돈 벌기 참 힘들지만 사실 영화 제작비로 보면은 너무 작은 돈이잖아요. 실제로 그 작년에 그 호흡이라는 단편영화가 아니고 그 독립영화인데 그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작의 그 작업 환경이 굉장히 논란이 크게 일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진흥위원회랑 한국영화아카데미가 되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원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독립 그 졸업작품 제작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졸업작품이 제작 지원금이 편당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편당 7천만 원으로 그 장편의 영화를 만들려다 보니까 뭐 노동 환경이나 뭐 그런 여타 다른 부분들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제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작품 그 제작비 3억 원으로 편당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제작 지원이 3억 원씩 편당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생들도 졸업작품 지원금이면 이런 영화 약 9편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가 놀랍게도 흥행 수익을 거의 1000배 가까이 벌어들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구글 초기 성장률에 필적하는 성장률을 보여준 영화이기도 해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극장 흥행 수익만 31억 엔 정도를 벌어들였다고 봤는데, 우리 하나로 따지면 350억 원 좀 안 되는 그런 돈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 수익으로 이제 극장 수입만 고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권 계약까지 다 고려를 하고, 특히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같은 경우에는 그 왓챠랑 넷플릭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만큼 또 판권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거겠죠. 그럼 거기에서의 수입까지 고려를 한다면 3,500만 원도 안 되는 제작비로 만들어진 영화가 벌어들인 수익이 거의 수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가 이 정도로 이 제작비를 낮출 수 있었던 게 그 제작 구조에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이렇게까지 제작비를 낮출 수 있었던 게 인건비가 거의 안 들어가서 그게 가능했다고 해요. 그 영화 제작사를 보면은 ENBU 시네마라는 회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영화 제작사가 아니라 그 배우나 이제 연출자를 양성하는 그 영화 전문 교육기관이래요. 근데 뭐 국립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사설 교육기관인 것 같은데, 이 ENBU 시네마라는 조직에서 정기적으로 그 영화 제작을 하는 실무 워크샵이 개최가 되고, 그 워크샵의 이름이 이제 ENBU 시네마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그 시네마 프로젝트의 7번째 작품으로 제작이 되었고, 원래는 극장 개봉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워크샵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그 배우나 연출자에 대한 인건비가 제로에 가깝게 추산이 된 거죠. 우리 공부해보자 같이 라는 마음으로 제작을 하게 된 거니까. 그리고 여기 영화의 주 촬영지가 그 폐공장인데, 이 폐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무료로 임대를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뭐 그 제작비를 낮출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해요. 감독 얘기하기를. 그 여기 그 감독으로 출연하는 그 주인공의 집도 감독의 집에서 촬영을 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아가라고 해야 되나? 아기가 한 명이 출연을 하는데, 그 아기도 그 감독의 아기, 그 감독님의 아기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제작비를 낮출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까지 낮춘 영화라고 합니다. 하긴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은 이게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인건비를 계산을 같이 해버리면은 300만엔이라는 제작비로 이런 영화를 사실 만들기가 그 장소대여나 이런 거에 돈이 전혀 안 들었다고 해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제작된 영화가 그 발상의 참신함 하나만으로 일본 독립영화계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개봉 후에는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됐는데, 딱 봐도 되게 열악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개봉 후에 온갖 영화제를 다 휩쓸고 다녀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할 게, 여기서 이제 빨간 모자 쓰고 계신 아랫줄에 보이시나요? 그 나비 넥타이 매신 분 중에 빨간색 모자 쓰신 분이 감독님이신데, 그 우에다 신이치로라는 감독인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만한 게 이 감독의 경력이에요. 이 연출자 우에다 신이치로가 대학 진학도 하지 않았고, 뭐 영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현장 경험, 현장에서 막 막내로 시작해서 막 조감독까지 가고 연출부에서 일하고 이런 경력도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냥 독립영화 스튜디오에서 영화 공부를 독학으로 마치고 8편의 독립영화를 스스로 제작한 경력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우에다 신이치로가
영화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그 영화 제작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 중학생 때부터 핸디캠을 손에서 항상 들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걸로 항상 뭔가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거에 대한 의미 같아 보이는 장면이 영화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 감독과 그 감독의 딸이 작중에 뭐 핸디캠을 갖고 놀았던 뭐 어린 시절의 사진들 그런 게 좀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 영화 초반에 아까 제가 그 맨 처음 화면으로 놔뒀던 건데, 그 극중 감독이 그 주인공의 그 카메라를 대고 직접 소리치는 장면이 있어요. 아주 크게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라는 대사가 이제 바로 그 장면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쩌면 그 대사가 그 우에다 신이치로라는 감독이 세상에 외치고 있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영화가 제 마음에 조금 더 다가온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고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버리는데, 그 지금 제가 또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우에다 신이치로가 말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되라는 그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연출자가 정가영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나중에 이분과 같이 일해보는 게 제 꿈인데, 우리가 되게 포스트 홍상수라고 불리거든요, 이분이. 근데 저는 진짜 분명히 홍상수 그 이상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이분이 진짜 지금 90년생이에요. 아주 젊으신 나이인데 벌써 극장에서 개봉한 장편 영화만 3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그 조인성 씨를 섭외해서 함께 촬영한 단편 영화 아시나요? 조인성을 좋아하세요? 그런 그 혼자 이제 사비로 다 작업한 단편 영화들까지 합치면 벌써 수십 편의 필모그래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가영 감독도 우에다 신이치로랑 경력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화 그 예술 학교 출신이기는 한데 그 학교 공부도 1년 정도밖에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현장 경험 이런 것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분입니다. 이 정가영 감독은 그냥 지금 상황에서 찍을 수 있는 걸 찍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영화를 보면 그 가오 잡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영화라고 불릴만한 걸 만들려면 최소한 막 그 붐대는 있어야 되고 막 조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반사판 받쳐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은 아무리 짧은 단편 하나 만들어도 3,400은 들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분은 그런 게 없으면 그냥 휴대폰으로 찍는 분인 것 같아요. 지금 가능한 상황에서 찍을 수 있는 것을 찍는 거, 그게 정가영 감독님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가영 감독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연출하신 본인이 연출한 단편들은 전부 다 거기에 공개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단편들을 보면 이야기만 있다면 우리도 지금 충분히 휴대폰으로 촬영할 수 있을 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굉장히 짧은 영화들이라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가나요? EXC가 없어요. 다음에 잠시만. 됐다. 그 유튜브에 어떻게 치시면 되나요? 화면 나오죠? 가영정이라고 치시면 돼요. 귀여운 이제 썸네일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되게 최근 작품인데 아주 짧아요. 아주 재밌고. 그래서 한번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네요, 생각보다. 이거 여기서 길어요, 소리? 이게요? 얘로 못 켜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리 이게... 꺼졌어요. 여기서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저걸로 최대한 키우는 거.
잠깐만. 이게 소리가 커야 돼요. 그렇지만 느낌이 안 살아서. 잠깐만. 여기서 나오는 느낌이 드나요? 맥북 소리로요? 네. 어? 됐어요, 됐어요. 아, 됐다, 됐다. 아, 다행이다. 야, 한국 영화 망했다, 진짜, 씨발. 이딴 영화 150 들여서 왜 찍는 거야, 도대체? 쪼다 새끼들이라서 그래. 내가 진짜 500만 찍을 거야. 지금처럼 하면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어. 나 너랑 스캔을 하는 게 사실 진짜 꿈이다. 너 탑배우, 나 스타감독, 스포츠조선 1면. 아직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잘하잖아. 우리 오늘 100일이니까 오리 주물렁 먹으러 가자. 우리 헤어지자. 어? 너 정말 좋은 사람이고 배운 것도 정말 많고 나한테 진짜 고마운 사람이야. 너 하는 작품만 내가 다 챙겨보고 응원할게. 어. 아니 씨. 너 뭐 시간 지나면 연락할게. 밥 한번 먹자. 야 씨발 새끼야. 뭐? 네가 나 바보 가면 다야? 되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한국 영화판에 발 못 붙이게 만들 거야. 내가 씨발 너 뜨게는 못해도 망하게 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씨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앞으로 100년 동안 한국 영화 크레딧에 네 이름 박힐 일 없어. 씨발 이 정도는 감사하고 만난 거 아니야? 너 우습게 왔어. 내가 널 언제 우습게 봤다 그래? 한국 영화판에 우습게 왔지. 우리 주물렁 먹으러 가자. 진짜 감탄 나오지 않나요? 좀 이런 영화를 보면 진짜 감탄하면서 보게 돼서. 그 제가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유머와 위트인데, 저는 이제 대체로 실패하는 편에 가깝거든요. 어쩌다 이제 하나 얻어 걸리는 걸로 이제 그 수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 이런 재능은 진짜 하늘이 주신 재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최근에 또 감탄하면서 봤던 게, 이것도 좀 짧습니다. 5분이 안 돼서 얘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대낮부터 소주 나가시고 아주 그냥 존나 한가해. 사는 게 아주 탱자탱자야. 말 시키지 마세요. 마실 거예요. 아휴, 왜 그래? 뭐라면서 떠나갔어? 그냥 시집 갈 거래요.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래요. 그럼 잘 됐네 뭐. 제가 화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뭔데? 그냥 다시 못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을 때 가끔 볼 수도 없으니까. 보고 싶을 때 가끔씩 보면 되지. 그 남편이 가만 있겠어요? 그 장인의, 장모의,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와서 못 만나게 해방 놓을 거예요. 아무래도 아직 한국 사회에선 쉽지 않은 일이지. 전 이제 그녀와 대화하고 싶을 때 어떡하죠? 무슨 대화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 예전에 제가 소설 썼을 때 만났던 사람이라서 제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전화해서 들려줬거든요. 그때 무죄한 거 아니어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발음해서 들려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나봐요. 나 이제 어떡해.
이제 시나리오를 써보는 건 어때? 시나리오요? 정가은 감독의 시나리오 워크샵이 6월 21일부터 여기서 열린다는데? 정가은 감독이요?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총 6강. 그게 얼만데요? 30만원. 30만원 같은 거 없어요. 여자친구가 있었던 건 확실한 거야?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전 영화도 안 좋아해요. 그게 무슨 개떡같은 소리야. 영화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네? 태어나서 그런 사람 본 적 있어? 아니 그런 사람 있다고 어디 얘기라도 들어본 적 있어? 그런 거 보니.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촌이 땅 샀으면 사촌한테 찾아가서 30만 원 꺼서 얼른 수업 신청해. 혹시 알아? 봉준호처럼 황금종려상 탈지. 황금종려상 타면 그녀가 돌아올까요? 그녀 할아버지라도 돌아오지. 그녀 할아버지는 필요 없는 거야. 소설을 써서 그런가? 비유가 약하네. 제가 시나리오를 쓸 자격이 있을까요? 실연! 그것이야말로 모든 예술가의 첫 번째 자격이지. 최근에 그 뉴미디어 업계에서 제일 논란이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뒷광고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뒷광고를 하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아, 전 이거는 진짜 감탄해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한 세 번 정도로 돌려봤는데 여기 영화에서 백미가 이 부분이에요. 이 예기치 못한 댄스. 그러니까 흔히 그 정가영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홍상수 영화의 느낌이 많이 나는데 홍상수 영화에서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불쾌감? 그런 것들이 없는 영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홍상수의 감성을 가져오되 그 홍상수의 감성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혔던 불쾌감,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불쾌감, 물론 그 불쾌감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불쾌감이 제거된 영화라는 거죠. 그런데 90년생의 젊은 감독이 벌써 이 정도의 위트나 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자기 영화 작업에서 저는 진짜로 이분이 40대, 50대가 됐을 때 그 홍상수가 우리나라 그 독립영화계에 보여주었던 그런 몇 가지 국제적 명성이나 그런 성과들, 그 영화적인 실험들 그런 거를 훨씬 더 이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진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어렵네요, 이거. 이거죠? 네. 벌써 성공하셨어요. 보그에서 사진 찍어 가셨잖아요, 이렇게. 사진 너무 잘 찍어 주시더라고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이분 첫 장편이 그 극장 개봉한 첫 장편이 이 비치 온 더 비치라는 그 영화인데 이 영화가 제작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촬영 일정이 거의 4회차에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이 이게 이제 정가영 감독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작품인데 그 밤치기라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 밤치기는 이제 그 사비 제작은 아니었고 레진에서 제가 아까 레진이 영상 제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레진에서 투자한 첫 작품입니다. 밤치기가. 그런데 사비 300만 원 들여서 촬영한 이 작품이 아니었다면 레진에 투자는 애당초 없었겠죠. 근데 레진 투자도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다고 알고 있고요. 뭐 수천만 원 선? 5천만 원 넘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역시 5회차입니다. 촬영 일정. 그리고 가장 최근 장편. 이 하트라는 영화인데 이 하트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5천만 원의 제작 지원금을 받아서 만든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일정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6회 차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는 구조예요. 첫 장편 4회차, 그 다음 장편 5회차, 그리고 그 다다음 장편 6회차. 그러니까 이분 아까 유튜브 채널 보시면은 그 장편들이 쫙 있는데, 단편들이 그런 거랑 이제 필모 보시면 아 진짜 이분은 카메라를 멈추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좀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습작처럼 여겨지는 단편들, 그런 것까지도 가감없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 공개를 하시고, 저는 그 점이 이분의 굉장히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라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하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20년 2월 개봉인데 지금 벌써 차기작을 또 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드디어 CJ의 선택을 받으십니다. 차기작은 CJ 투자로 이제 그 제작이 되고 있다고 하고 지금 그 작업 중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치기 같은 경우에는 또 여담인데 이게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게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비전 감독상인가 그런 걸 받았었는데 그때 심사위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권혜호 배우님이었대요. 그 권혜호 배우님이 이거 영화 끝나고 나서 극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웃긴 영화가 있을 수가 있나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우리가 기존에 그 한국 독립영화계에서 볼 수 없었던 질감의 영화 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분이라 아 진짜 대단하시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정가영 감독이 아까 우에다 신이치로와 같이 그 전형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두 개의 길 중에 후자의 길로 나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의 길로, 그리고 그 정형화된 루트가 아닌 그 대안적인 영화 제작 모델을 탐색해서 그 길로 나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가영 감독님은 영화 관련 학위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학사 학위도 아직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 감독을 꿈꾸는 이들에게 마치 필수적인 조언처럼 그 주어주곤 하는 그 현장 경험 그런 것도 전혀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그냥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자기가 지금 찍을 수 있는 것 그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서 영화를 만들어 온 것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카메라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뭘 고민하고 있냐면요. 그 혹시 오늘 플라, 그 플라가 연출한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그 작품 말고 네. 시나리오 새로 쓴 거 보여드리고 시나리오 새로 쓴 거 보여. 저는 사실 오늘 이제 그 제가 플라가 연출한 거 있으면 보여달라고 쫄라서 그거 보여주시는 줄 알고 사실 제가 지금 고민 중인 게 제가 그 예전에 뭐 다큐멘터리 하나 만든 게 있었는데 그거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다 싶어 했잖아요. 근데 아 제가 그걸 최근에 다시 한번 그래서 봤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근데 그냥 그 제가 시간이 생각보다 그 많이 남아서 그거를 그냥 원래 시간이 제가 되게 길게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려 사항에서 좀 빼놓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그 15년도에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재미삼아서 만들었던 거고 왜 밑에가 안 나와요? 아 이게 아카이브용으로 올렸었던 건데 1.9만 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것도 역시 저는 그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된다는 정신으로 저희가 찍은 그 다큐멘터리거든요. 모큐멘터리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거를 13분 36초니까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좀 꺼주실 수 있나요? 이게 15년도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입니다. 아이디어 생각해보고 있어? 아이디어?
우리 기행각표 할 거 아니었어? 기행각표? 그 내가 말했잖아. 그 흉가나 가자는 할 건데. 흉가? 야 그럼 가는 거 그냥 애들도 몇 명 섭외해서 가자. 여보세요? 야 진이야. 네. 야 너 토요일 시간 되냐? 토요일 시간 되냐? 토요일? 어. 이번 주? 아 이번 주 토요일. 아 그치 그때는 못하게 봤는데. 네 언제요? 진영아. 어. 어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냐? 토요일? 어. 오늘 안 되고? 어. 그래 알겠어. 야 일단 오늘 저녁에 보자. 그래 잠깐만. 어. 너 밥 먹은 거야? 나 먹었어. 야 지금 찍는 거야? 근데 왜 밥이야? 너 왜 우리가 나한테 이런 공짜밥을 사주는지 알아? 그러니까 진짜 사주는 건 맞아 근데? 사주는 건 맞아. 내가 부탁할 수 있어 진영아. 아? 내 말을 들어줘. 어. 부탁할 수 있어. 순간체험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너네 밥을 사준 이유는 뭐 알겠지? 알겠지? 그래도 밥을 사준 거야. 너네가 출연할 거 어디? 나 토하고 올게. 그럼 출연. 야, 저기 그런 거 어떻게 했어? 괜찮아? 야, 근데 저는 어떻게 갑니까? 어슬퍼! 우리가 진짜 수시스템에 나왔고 되게 유명한 것이 준비물은 이렇게 긴팔 긴팔이 하고 그냥 그 유니폼이 겁나 많아. 그래서 되게 위험한 시간 같아서 행복해! 지금 여기는 대전 지하 터미널입니다. 어디? 아니야. 야,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진 말자. 사건이 있어서요. 사건이 있어서. 역시 선글라스. 위치 정보만 찍어주고 찾아보라 그래. 가자, 가자. 아, 일단 찾아보자. 버스 타면 돼. 우리 일단 정리자. 야, 근데 원래 이게 뭐냐? 보통 터미널 주변에 바로 있지 않냐? 터미널 주변이요? 정도면 주변이지. 아, 여기가 터미널이네. 쭉 가다 보면 여기 도마 내거리, 도마 선거리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도마 선거리에서 한번 갈아탈 거야. 왔다 왔다. 야 우리 30대 정도 아니야? 교도소지 저거. 주인이 잡으러 온 줄 알았네. 신경 쓰이네. 야 JT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울까. 야 친구야 혹시 혹시 넌 트레블러라고 어디 있는 거야? 몰라? 지도 안 나와? 지도 안 나? 지도 안 나와. 도무서 오지? 어디로 온 거야 도대체? 우리 그냥 거기 주인되고 도착하면은 밤일 것 같아. 아 미쳤네. 잊지 마. 봐봐. 여기서 내려서 아까 여기 교도소 입구.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 교도소에서 내렸는데. 이거 맞지? 야 저걸 밤에 가자고? 내가 이게 막 이런 나뭇가지를 뚫어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길이 있다는데? 오케이. 야 이게 뭐라고 지금 남자 다섯 명이서 지금. 그러니까 너가 이 카메라 다시 한번 해줄래? 야 우리 김옥식당에 기다리고 있어. 이게 뭐라고 지금? 맞지마. 어떻게 지랄만 여기가 맞긴 한가? 네 이거 길인가 봐. 야 길이 뚫려있네. 아 지랄 난다 진짜. 진짜 이거 봐 가자. 야 진영이를 필두로. 야 잠깐만 진짜야? 여러분 여기가 충인여고입니다. 여기 진짜 아, 야, 진짜 길입니다. 볼 줄 몰랐어. 지금 8시 17분. 근데 8시 17분. 나 바깥을 봐 봐. 발. 아, 미쳤다. 발이 보입니다. 진짜. 가겠습니다. 들어갑시다. 여기가 지하실. 이거 아 지하실인 분이 유명한 지하실. 여기 가지 말라고 써 있던 게 아닌데. 아, 우리 무리차서 아, 우리 너무 아파. 예술 유리들이 많아.
너 맞으면 안 돼. 이렇게 다 리드가 깨졌어. 그럼 그래도 계약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왔어. 아, 뭐하는데? 아니야, 좀 천천히 가. 호호호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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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개새끼야. 아니 무섭잖아. 어, 보통 말 내지 뭐 보여야 찍지. 이게 뭐야? 아씨 뒤에 무서워. 야 이거 그. 아, 아니 뭐야? 아니 뭐 이거 무서운 걸 그래? 형부가 왜 혼자 왔다는 거 아니야? 혼자 걸어가고 무서워. 혼자 알았다. 우리 혼자 알았다. 혼자 안 돼. 아니 무서워. 걔 심지어 혼자 오긴 했어요. 그래. 그래서 관리를 안 하는 거. 여기 들어가 볼래? 먼저 들어가. 나 무섭다. 아씨. 와. 이 얼굴도 무서운데. 씨. 와, 어려. 이 치포 봐. 아. 와, 무슨 차가. 뭐야? 야, 여기 떨어진 문도 있어, 이거 봐. 오, 씨. 뭐야? 야, 뭐야? 아니, 혼나. 아, 미친. 왜 불 꺼서 갑자기? 나이트 안 켜줘. 오, 씨, 야, 아무것도 안 보여. 야, 야, 모여봐. 나이트 그냥 켜도 켜. 오, 씨. 뭐야? 아, 오, 오, 뭐야? 나이트 그냥 켜니까, 지금. 오, 씨. 야, 갑자기 아까 왜 그런 거야? 모르겠어. 야, 애들 다 있어? 응, 몰라. 다 안 보여, 다. 아, 나 지금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여. 야, 이거 한 명씩 비춰봐. 어, 다 있어. 아, 뭐야, 저 진영이 있고. 야, 영준이 어디 있어? 지금 세관이가 카메라를 들고 있고. 어. 동영준. 야, 영준이 없어. 야. 한 바퀴 돌아봐. 자. 아, 없는데? 아, 진짜 안 보여. 야, 아까 같이 들어왔었지? 아, 씨가. 아, 씨가, 여기. 아, 잠깐만. 진짜야? 야, 여기 다 비춰. 또, 아무것도 안 보여. 저기 끝에도 너무 못 들어가지고. 아, 근데 나가는 발성 소리가 안 들렸잖아, 이거. 어. 그치? 그냥 그랬을 거야, 지금. 아, 일단 나 이쪽 교실 한번 보자. 어, 지금 좀, 아,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프레시 아예 안 켜져? 아직도 안 켜져? 아니, 펫돌이가 나간 거 같다니까. 왜,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우야, 같이 엉덩하지 마. 야, 아까 여기, 다시 한 번만 여기 비춰봐. 뭐지? 아니,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거 지금 신고하는 거 아니야? 신고해야 되지 않나? 야, 이거 불 들어오거든? 어, 불이 다시 나도 들어왔어. 뭐지? 야, 아까 우리 이렇게 후레쉬가 꺼줬잖아. 진짜 안 켜졌거든? 나랑 세건이가 1층을 갈 테니까 너랑 이련이가 위층 좀 찾아봐야 돼. 아, 그렇게. 전화하면서 상황을 주고받자. 어. 진짜 서로 조심하자, 이거. 야, 전화해, 전화. 야, 이제 찍는 거 뭐, 이거 여행이도 보고. 진짜 안 켜져. 야, 잡고 다녀. 여기 후레쉬 잘 나오지? 어, 잘 나와, 잘 나와. 꺼지면 얼마 켜요, 막? 아니, 핸드폰으로 상황 주고받으면서 연락하자. 아, 어. 우리 내려가보자. 내려가. 영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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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무 데도 없어. 아니, 교실 너무 많아. 이게 생각보다, 야, 우리 생각보다 훨씬 학교가 커. 안 보여, 차라리. 누구도 안 보이잖아, 지금. 아, 뭐, 내 아침 올 수도 없고. 야, 일어나! 어. 야, 니네 잘 있어, 지금? 이제 3층에 좀 돌아봤는데. 어. 야, 우리도 지금 1층을 좀 꽤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거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금은. 아, 정말. 아, 우리 살아야지 나가는데 지금. 아, 진짜. 아, 지금 영준이가 사라졌는데 우리끼리만 나가기도 뭐하잖아, 지금, 근데. 어, 야, 잠깐만. 왜? 잠깐만. 왜? 야, 나 저거 뭐야? 뭔데? 어? 왜?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이거 진짜 족된 거 아니야? 가보자 일단. 너 소리 안 들려? 그지? 진영 소리인데? 조심해. 야, 여기 있다. 누군가? 야, 여기 나. 야, 야, 진영아. 야, 너 뭐야? 야, 야, 괜찮아? 야, 이거 완전히 맛이 바뀌었는데. 야, 근데 이런, 야, 이런 게 어딨어? 왜 그래? 야, 이런, 이런 게 어디 갔어? 괜찮아?
야, 이런 게 어딨어. 아, 일단 얘도 맛이 났어, 지금. 어떻게 하냐, 진짜 웃겨. 야, 어떻게 하냐, 진짜 웃겼다. 근데 일단은, 진영이 여기 있잖아. 이런 애부터 찾자. 이런, 내 생각엔 여기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아까 그거네. 걔네가 빈명을 지냈잖아. 야, 일단 이런 차를 찾으러 가보자. 지금 화났어? 아니 아까부터 꺼진다. 아, 또 뭔 개소리야? 모르겠어. 아니 아까부터. 아니 이게 지금 근데 카메라가 잘 들어봐. 이게 녹화보다 중요한 게 후레쉬야. 우리 빛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 아니 녹화가 안 되고 후레쉬가 안 나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후레쉬 나오고 있잖아 지금. 지금 녹화는 되고 있는 거야? 후레쉬가 나오면. 아. 나 가보자. 애들 찾는 게 먼저지. 이건이 아니야. 야, 이놈아! 야, 남유령! 야! 왜 또 왜 이래? 또 왜 이래? 야, 너 지금 이 상황에서 카메라 찍고 있냐?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찍고 있는 거야? 내려놔! 아, 지금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 지금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 아, 플러스 때문에! 야, 이놈아! 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희 예산 텐트폴 영화의 진수를 보여주신다고요? 아 그런가? 이거 제작비가 제가 알기로 그때 3-4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 그렇다. 이것도 인건비가 안 든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좀비물입니다? 좀비... 그렇네요. 좀비물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이 재밌는 게 많아요. 그 다들 좀 그 진짜로 믿어주셔가지고 한 편의 영화인 줄. 캠코더 들고 튀어요. 진짜 7분 40초다. 7분 40초 설마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진짜로 믿어주시니까. 장난치. 저거 찍으면서 네. 아 이게 모큐멘터리를 제가 이때 처음 만들어 본 건데 그때 이제 연기도 같이 하면서 느낀 게 연기와 실제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환경이 연기를 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거 촬영을 짧게 했는데 여기 거의 폐교에 3-4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원래 1시간으로 딱 그 촬영을 끝내고 빨리 나올 생각이었어요. 원래 그 터도 별로 안 좋다 그러고 갔는데 생각보다 기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짜 음산해요. 정말 음산하고 화면에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사실 저기에서 저의 어디가 연기이고 어디가 실제인지 구분이 안 갈 만큼 제가 짜증도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촬영이 많이 지체됐었고 인원이 여럿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사전답사 이런 걸 전혀 안 간 상태여서 위치도 몰랐고 가서 사실상 어디서 촬영할지 결정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더웠고 습했고 몇 시간 촬영하셨어요? 한 3-4시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너무 저도 무섭고 그리고 이게 같이 붙어 있어도 너무 무서운데 혼자 있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왜냐면은 아까 그 방 안에
방 안에 이제 아 그 교실 한쪽에 혼자 서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진짜 어둡고 진짜 무섭거든요. 막 새소리도 이상한 새소리 들리고. 그래서 라커칠도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거예요. 라커칠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 너무 무서워서 저희도. 사전답사를 안 가셨는데 로케이션이 되게 잘맞았네요. 아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갔죠. 그 약간 유명한 데요. 우리나라 3대 폐교, 아 3대 폐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막 곤지암 정신병원이랑 이런 데 꼽히는 데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그 방송 이런 거를 좀 보고 갔었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모큐멘터리 형식이 그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저예산 텐트폴에 가장 적합한 형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비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요. 카메라 한 대면 사실 끝납니다. 이것도 그 분대 이런 게 따로 없었거든요. 카메라에 내장된 마이크로 녹음을 했었고, 그리고 모큐멘터리는 애당초 그런 맛으로 보는 게 좀 있죠. 그리고 모큐멘터리라는 장르 자체가 관객들이 어느 정도 좀 헐겁게 볼 수 있는 생각을 좀 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좀 끊겨도 아 그래 이거 다큐멘터리니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해주게 했다던가. 그래서 실제로 그 오늘 말씀드린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의 경우에도 초반부가 모큐멘터리 형식으로 촬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말이 길었으니까. 제가 전에 살던 동네가 강남 고속터미널역 근처였는데 그때 이제 집 근처에 작은 초밥집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이 저번 주에 그 음식점 얘기하면서 그 음식점에 문구 하나 인상 깊어서 이야기를 해줬었잖아요. 저도 그런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초밥집 창문에 되게 크게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아, 인생도 초밥처럼 날로 먹고 싶다 이런 문구가 써 있는데 저도 거기 앞에 지나갈 때마다 그 말이 너무 공감이 가서 되게 속으로 많이 웃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왜 웃었냐면 저도 인생을 좀 날로 먹고 싶어 했던 편이라 거기에 되게 공감이 많이 가서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인생을 좀 날로 먹으려는 시도를 몇 번 했었는데 다 처참하게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끔 보면 좀 인생 좀 날로 드신 것 같은 분들 계실 때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좀 날로 먹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 예를 들면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안 되니까 이거 끝 다음에 있다가 그 목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머릿속에 항상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여러 번 그 날로 먹으려는 시도를 하다가 배탈이 크게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깨달은 게 인생도 날로 먹을 수 있는 인생이 있고 날로 먹을 수 없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그 식재료도 날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날로 먹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예컨대 이제 광어 같은 식재료는 신선할 때 회로 먹어야 더 맛있는 그런 식재료인데 반해서 곰탕 같은 음식은 절대로 날로 먹었을 때 우리가 곰탕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없죠. 곰탕 같은 요리는 회와는 다르게 수십 시간 푹 구워야 진짜 그 본연의 맛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됩니다. 그런데 인생도 그렇고 식재료도 그렇다면 저는 예술 작품도 날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날로 먹을 수 없는 것이 어느 정도 나누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어떤 영화도 보면 그 제작비화 같은 게 있잖아요. 보면은 야 이런 거 진짜 좀 날로 먹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게 그 스티븐 소더버그 데뷔작 그 섹스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라는 이것도 미국 독립영화계에서 한 획을 그은 영화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각본을 스티븐 소더버그가 8일 만에 썼대요. 장편인데. 그리고 촬영도 5주 만에 끝난 영화로 유명합니다. 촬영도 굉장히 빨리 끝난 걸로 유명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진 신출내기 감독의 저예산 독립 데뷔작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남우주연상을 그해에 휩쓸었다는 거. 그런데 그 이런 거에 반해서
정말 그 창작자 내부에서 숙성되고 또 숙성되다가 간신히 세상에 나온 것 같은 작품들을 우리가 또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는 주로 이제 이런 얘기할 때 제발트를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독일의 소설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지금 현재 독일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데, 그 이분이 마흔 중반에 가까운 나이에 데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게 그 시점부터는 아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살 때 자기가 썼던 첫 습작을 그때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에게 들려주고, 이후 한 20몇 년 동안 전혀 작품 활동, 공개적인 작품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마흔 중반에 이르러서 첫 작품을 내고, 2001년도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세요.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시는데, 그때까지 불과 네 편의 장편소설을 씁니다. 그런데 그 네 편의 장편소설이 전 세계에, 이분 그 이 제발트 팬을 이제 또 이름이 있어요. 제발디언이라고 하는데, 그 제발디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아주 유명한 비평가 있잖아요. 수잔 손택. 수잔 손택이 이 제발트의 소설에 대해서 오늘날 문학의 고귀함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면 제발트를 보라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그 현대문학에서 보기 드문 그런 고결함, 그런 정신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술 작품 또한 날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날로 먹을 수 없는 것이 어느 정도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리 자신의 작품을 판단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먼저 내가 구상한 작품 혹은 나의 예술적 재능, 이런 것이 날로 먹을 수 있는 것인가 혹은 날로 먹을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그 정도는 지금 이제 구분해서 판단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날 것으로 먹든 아니면 날 것으로 먹지 않든 간에, 이 우에다 시니치로의 영화에서 나왔던 그 대사,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되라는 정신이 어느 길로 가든 간에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 우리가 작품을 먹을 수 있다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지금 당장 카메라를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카메라를 들고 영화를 만들어도 당장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날 것으로 먹을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카메라를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요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리가 그 요리가 되는 과정 동안 요리사가 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요리 시간이 짧은 요리든 요리 시간이 긴 요리든 결국에 요리사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요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가 오래 걸린다고 요리사가 요리하기를 포기해버리면 도중에 그 요리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날 것으로 먹든 날 것으로 먹지 않든 간에 이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되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인디씬에 가장 필요한 그런 정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물론 뭐 개연성 측면에서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이 발상 자체의 대단한 참신함과 이 극중 감독이 카메라를 보면서, 이게 이제 방송 사고처럼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카메라를 보면 안 되는 그런 작품인데 카메라를 보아버려서 방송 사고처럼 연출이 되는데, 이런 우발적인 그런 장면이 그 우에다 시니치로가 영화를 만드는 내내 자기처럼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수많은 저예산 영화 감독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지금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이자 초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메라를 멈추지 않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 곁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쌀을 우리가 또 어떻게 벌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함께 고민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저에게 뭔가 운명처럼, 그 개인에게 뭔가 운명처럼 주어진 업 같은 게 있고 그런 게 있다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글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 여름 이후로 제대로 된 글을 거의 단 하나도 못 썼어요. 뭔가 갑자기 되게 안 써지게 돼서 못 썼는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뭔가 뭐 재능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었지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유일한 능력처럼 여겨지던 것을 갑자기 할 수 없게 되어버리니까 그런 점들이 되게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쯤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느끼게 된 게, 아, 이게 어떤 나라는 개인에게 닥쳐온 그런 뭐 능력의 종말이라던가 뭐 재앙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삶의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진 것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그 훌륭한 창작자분들 곁에서 그분들의 어떤 그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조력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그것도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카메라를 멈추지 않으신다면 그 곁에서 있는 힘껏 어떻게 하면 쌀을 벌 수 있을지 그 카메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고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좀 멈추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스님 잘 들어보고 잘 들었고, 혹시 거기에서 첨언이나 그런 생각을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리스트 진짜 알려주시죠. 리스트요? 잠시만요.